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기는커녕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넘어가나 라며 큰 숙제거리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중에는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명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제발 명절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장거리 여행이나 음식 준비로 인한 신체적 과로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피로가 뇌 몸살을 일으켜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요즘은 명절 음식 준비도 간소화하고 남자들도 명절 준비에 함께 나서는 집들도 많습니다. 주로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노동량을 줄여주는 것도 명절 증후군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명절 증후군의 한 원인이겠지만 명절 증후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간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화병이란 소리죠. 신체적 불편 이면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동반한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황장애가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로 시댁을 가거나 다녀오던 길에 처음 나타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인데요. 명절을 계기로 그만큼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겠죠. 명절 증후군은 명절을 지내고 난 뒤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2-3주 전부터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명절에 불편한 사람들을 마주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이는 명절 증후군이 심리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겠죠.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몸을 통해서라도 반응하게 됩니다. 부정적 정서가 무의식에 억압되면 신경학적 자극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집합소가 바로 명절입니다. 물론 명절 외에도 집안 대소사를 치르면서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불편함들도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조차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참다 배우자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 라거나 우리 부모님 성격이 원래 그런 건데 네가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는 식으로 싸늘한 반응을 접하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은 때로는 남편도 그럼 날들어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화를 버럭 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면서 부정적 정서는 더욱 강해지죠. 결국 공감받지 못한 채 혼자 부정적 정서를 끌어안고 고립될 때 명절 증후군이나 우울증 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남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아내는 힘들다고 하니까 답답해지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남편들도 명절 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명절 증후군은 며느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어른들의 훈시가 불편합니다.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며 할아버지 댁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도 사실은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겁니다.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은 결혼이나 취업을 놓고 저마다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소개팅도 한번 시켜주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꼭 시집가야지, 장가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용돈도 한번 안 주면서 올해는 빨리 취업해야지 라며 상처만 더 건드려 넣죠. 결혼이나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성들 또한 다른 집안 형제나 식구들과 비교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동서들 간에는 자식들의 학업 성적이 또 노골적인 비교 대상이 됩니다. 노년층들도 자식 자랑과 비교가 불안한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명절 증후군이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왜일까요? 결국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남을 조정하려는 조정욕구의 충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전가할 수 없었던 내면의 고약한 심리를 그 투사 대상이 모인 명절이나 집안 행사를 계기로 폭발되는 거죠. 그로 누군가는 상처받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는 농담이나 덕담으로 포장을 해서 상대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괴롭히려는 못된 마음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담 속에는 언제나 무의식에 의도한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말 속의 가시에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지만 무의식은 고스란히 박힌 가시 때문에 괴롭기 그지없죠. 명절이라는 밝은 분위기와 상대가 어른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부정적 정서는 시간차를 두고 신체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명절 증후군이나 화병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돌멩이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분노를 표출했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문명사회로 접어들면서 원시적 폭력수단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언어로 직접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신체 언어로 표출되는데 이것이 명절 증후군이자 화병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적 불편을 알아달라는 호소죠. 자신의 몸을 괴롭혀서라도 그런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일종의 언어 표현입니다. 어떤 이는 두통으로, 어떤 이는 소화장애로, 어떤 이는 호흡곤란으로까지 나타납니다. 개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라 증상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때 양심이나 윤리적 억압으로 참는 과정이 길어지면 병을 더욱 키웁니다. 타고난 성정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시비를 가리려는 기질에선 오히려 명절 증후군이나 화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참아서 상대에게 맞춰줘야 착한 것이라 여기는 기질에서는 명절 증후군이 오히려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상의학적으로는 태음인 기질이죠. 또 태음인이 아니더라도 성장기 훈육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강하게 주입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나만 참으면 가족 전체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라며 괜히 내가 표현을 했다가 더 큰 분란을 일으키면 더 골치 아파진다라는 생각에 미리 자기 검열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욕구를 양심이 차단하고 더욱 억눌러버립니다. 이들은 그토록 불편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참거나 회피하며 스트레스를 유보하는 것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질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란 점이죠. 그래서 의사나 객관적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 당사자는 누구나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절 증후군이 명절 전후로만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화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명절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영어로는 fight or flight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아예 안 보고 자는 방법이죠. 또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본다고 해도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선 상대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반면 싸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싸우든 도망가든 빨리 결정해야 고통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민만 하면 고통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점점 커집니다. 표현을 하자니 후폭풍이 걱정되고 표현하지 않자니 온갖 신체형 장애로 몸이 못 견디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때 가벼운 경우에는 그 대상을 피하거나 참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배우자 등 피할 수 없는 대상이나 상황일 경우에는 참는 것으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현실에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환자 자신의 마음은 크게 다릅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하던 것은 없어지는 거죠. 나 자신이 내고 싶은 목소리에 나 자신조차 귀 기울여 주지 않았기에 엉뚱한 신체 정상으로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건 주변 사람들이지만 최종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바로 표현의 출구조차 막아버리려 한 나 자신인 겁니다. 표현하는 것은 이를 해소시켜줌으로써 부정적 정서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삭이려는 것과 그냥 표현해버리는 것은 울분의 크기가 분명 다릅니다. 지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자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부정적 정서를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상대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걸 바꾸기에는 내 힘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럴 땐 나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 가치관대로 계속 살아가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병들어 알아눕지 않게 됩니다. 표현할 땐 적절한 타이밍에서 오늘 당장의 일만 꺼내야 합니다. 지난 일까지 한참 참았다가 울컥하고 한꺼번에 토해내듯이 분출하면 주변의 공감을 더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낸 상황이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되면 다시 참을 걸 괜히 말했다 라는 후회가 들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자기 표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표현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제3자가 길 가던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 심했다 싶은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런 건 이래서 너무 섭섭하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네가 잘못됐다라고 직접 추궁하는 식이 아니라 내가 너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다라고 힘들다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의 언행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면 사람은 자신이 틀린 것을 알아도 자기 방어적 본능에 의해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려 하기 때문이죠. 대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주변에서 당장 내 의견대로 다 들어주고 변화해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대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표현하는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설엔 못마땅한 건 못마땅하다고 바로 표현해보시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 부리기였습니다.